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와 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대 학장 이상구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은 매직이 아니라 사실 수학입니다. 사용대수학, 미적분학, 통계학, 이산수학 등의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고비를 극복하고 그리고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또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가 수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수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연세대 영재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을 안내하고, 최근에 본인이 개발한 수학 동화의 주니어 폴리메스 인공지능과 수학 연재 내용의 일부와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0년 겨울에 제공될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교합 및 실습식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인공지능 비서인 애플의 시리, 또 아마존의 알렉사, 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KT의 기가 지니, 삼성전자의 빅스비 등이 우리와 집에서 또 직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또 아마존의 상품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시리, 또 바둑 최강자를 모두 이긴 알파고 마스터, 그리고 최근 CES 2020에서 선보인 삼성전자의 네온이나 볼리 등과 음성인식, 얼굴인식, 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더 나아가 기계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어 이해와 생성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학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시리즈물로 시티 금융그룹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상을 받은 원고들에서 반복하여 언급되었듯이, 이런 AI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에 수학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로봇이 앞으로 다양하고 힘든 일을 우리 대신 실제로 해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위해서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이란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번역을 해서 소개한 내용이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소개하고, 이어서 제가 개발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비서 소피아와 퀴즈 챔피언 왓슨, 킬러 로봇부터 제퍼디,
와 경쟁하는 슈퍼컴퓨터 왓슨,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추천하는 인공지능 비서 시리에 이르기까지 AI 환경은 광대하고 잠재적인 넓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피아,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이런 로봇이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놀랍게도 잘 해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조금 두려워하고도 있습니다. 로봇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로봇의 시대가 오면 아놀드 스와르츠네거처럼 감정 없이 생긴 로봇이 우리를 공격하여 언젠가는 모두를 죽일지도 모른다. 또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초지능형 로봇이 그들의 기분에 따라 우리를 전원 공급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노예로 만들거나 전원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같습니다. 실제 공상과학 영화 아이로봇에서 보았듯이 영화 속의 윌 스미스 같이 AI 로봇들 중 하나가 자신을 인지하고 윌 스미스에게 거짓말도 하고 윙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한 기계가 공장, 도로, 심지어 집에서도 로봇이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고 더 나아가 로봇이 우리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없이 책을 보면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런 쉬운 일조차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할 것인지 평생 모른 채 우리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50년대에 인공지능의 개념이 성립되고 그 다음 70년대 1차 암흑기를 거친 후에 머신러닝의 신경망 방식이 소개되고 지금 이 딥러닝이 핫 이슈가 되어 있으며 딥러닝이 소개된 이후로 IBM의 왓슨이 제퍼디 쇼에서 우승하고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고 그리고 2017년에는 알렉사가 CES에서 소개되면서 놀라움을 주었고 2018년에는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으며 그러면서 지금 2010년대에 이런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축적과 컴퓨팅 파워의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AI 시대, 즉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를 보게 될 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956년에 다스머스 대학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을 처음 논의하며 인공지능의 미래를 방향을 제시한 그런 학자들입니다. 존 맥카티, 마빈 민스키들을 포함한. 자, 인공지능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눈을 뜨면 서부터 카카오 토크 또 카카오 택시를
멜론의 음악 서비스를 듣고 내비를 보며 뉴스를 접하고 또 게임을 하며 검색을 하고 또 일을 하며 쇼핑하고 등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뛰어놀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결합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전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보아도 이미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물론 과기부 또 한국과학창의재단 EBS 또 K-MOOC 등에서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을 소개하고 또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 이번 2020년 6월에 있었던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서도 인공지능 수학이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소에서 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의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지를 찾아보다가 1991년에 금성 인공지능 카오스 세탁기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금성이 골드스타, 지금의 GS입니다. 1991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또 훨씬 전이죠. 이때 이미 인공지능 세탁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 이건 LG 코드 제로 세탁기 청소기죠. 또 자율 주행 전기 자동차 등 인공지능은 오랜 역사를 이미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하고 들어 있습니다. 2028년에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하는 로봇 셰프가 소개되었고, 우리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과 리드 대학이 협업해서 만든 아이다란 로봇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로봇입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지 추천해주며 또 가게와 금융에 관하여 조언해주고 또 환자의 병명을 전문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주며 법원의 판례를 찾아주고 바둑을 마스터하고 또 스타크래프트2와 경쟁하는 알파스타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게임과 경쟁하는 알파제로가 현재 활동 중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음성인식, 얼굴인식,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 없는 로봇이 우리가 하던 일을 놀랍게도 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 조금씩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CES에서 소개된 자동차들의 일부인데요. 이 자동차의 내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목적지만 알려주면 알아서 우리를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인공지능의 한 산물이며 최근에는 자동차가 달리면 드론이 자동차에서 분리돼서 자동차 위에 같이 가면서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전한 운행을 가이드
하면서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시 차에 장착하는 그런 모습까지 제어되고 있으며, 이 자동차는 바로 며칠 전 현대자동차가 소개한 기아봉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내부입니다. 전기자동차 NE, 현대자동차 NE입니다. 내부에 보시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에는 다 모니터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좌석 실내가 바뀌어진 전기 자율주행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1956년 다스마스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으며,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이 작동하여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자율주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매직이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규모와 처리 능력에 부동되는 알고리즘의 모음을 컴퓨터에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이 당신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 그 추천 뒤에 숨은 AI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당신의 구매 패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찾아내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으로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예측, 분석 작업은 수학과 통계학의 기법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이로부터 추론하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능력, 이것을 대신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조에 오토 게러지는 1만 불이 넘는 송금을 세무서에 보고되는 연방정부 기준을 피하여 지난 6주 동안 9,999불씩 10번에 입금을 했는데, 이는 의심이 가는 활동으로 여겨지니까 확인해 보시오 하고 보고서가 이메일이 저한테 와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또 포브스 수익이 인공지능이 체스픽 에너지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1년 전에는 70센트의 이익을 보고했지만 올해는 주당 59센트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대신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1959년, 50년대에 시작된 이런 인공지능이 최근에 다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최근에 급격히 향상된 컴퓨터 성능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의 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I가 특정 문제에 더 깊이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으로 진화하였고, 그래서 기계는 이제 그 이전의 연구가 로봇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벗어나서 기계는 기계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AI 시스템이 출하는 방법의 기본 이론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당신이 출근하는 길에 전국적으로 당신의 상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화된 보고서를 받아서 읽으면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당신이 공장에 들어가면 그 공장
네, 그 기계 상태에 대해서 정보가 정리돼서 보고되면서 어떤 부분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제작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의사결정에 시스템 안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의 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당신 공장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공급자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는 볼리비아의 날씨 문제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인공지능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매직박스가 아니고 수학에서 작동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과 수학, 왜 Massive AI,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생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샘플을 이 주소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며, 이 주소에서 실제로 실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 처리가 되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파이썬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인공지능은 어렵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가리키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영문과의 남호성 교수님이 수학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의 함수고, 그리고 선형대수학의 행렬이며, 이 인공신경망을 이해하는 것은 이 함수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리키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의 데이터에서 수면 시간이 어떻고 운동 시간은 얼마고 또 칼로리 섭취량은 얼마며 키는 얼마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중 체중이 얼마고 혈압이 얼마인 게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이런 수면 시간 또 키, 운동 시간들을 입력하면 그러면 아웃풋으로 벡터가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이런 조건 벡터가 들어가서 거기에 행렬을 곱해서 그래서 출력 벡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경망은 인간의 뉴런을 모델화 한 것인데, 인간의 뇌는 보통 약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에게는 이런 이미지 인식과 같은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 이 실제 뉴런을 모델화한 것이 인공 뉴런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을 모델링 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함수가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해서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든지 렐루 함수 같은 걸 사용하는데, 자극을 조금씩 주면 처음에는 별로 움직이지,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넘어서면 아야 하고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가 이제 1차 함수인 간단한 경우를 보면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자 그것을 A 상수 A 대신에 W로 써서 Y equal WX라고 쓰죠. 그때 이제 그 이제 상수까지 보태서 Y equal WX plus B로 X하고 1이 들어가면 WX plus B equal Y로 나타나는 모양이 되고 그리고 변수가 만약 두 개라면 X1 W1 플러스 X2 W2 플러스 B가 Y가 되는 그런 함수 입력이 이렇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되는 변수가 세 개라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W3 X3 플러스 B가 Y가 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즉 이런 입력이 네 개 정보가 들어가서 출력에 두 개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X1, X2, X3, X4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2x4 행렬을 곱해서 Y1, Y2가 나오는 즉 Y equal AX라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통계나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그 우리가 쓰는 컬럼 벡터 대신에 이렇게 로우 벡터로 써서 X1, X2, X3, X4가 들어가면 A 대신에 A 트랜스포즈가 곱해져서 여기다가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Y1, Y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 등이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체중, 혈압들을 예측하는데 병원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건강한 정상인 상태고 어떻게 되면은 좀 비정상이니까 그때는 어떤 조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들인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그 함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직이 아니라 단순히 수학통계학적 기술을 활용한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또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 우리가 오차 역전파법 Back Propagation 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KMOOC 강의에서 녹화한 이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이 오차 역전파법은 신경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학습한 우리가 최소 제거법 또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 등과 또 경사하강법 등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함수 또 행렬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주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 이 문제가 자, 그 과정이 이전에 그런 것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전에 수학적 모델링은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답을 주는 그런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수많은 데이터와 그 결과를 집어넣어서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즉 함수를 찾아내고 행렬을 찾아내는 그런 일로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문 수학자가 모델링에서 찾아낸 함수의 정확도보다 점점 이 기계학습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찾아낸 이 규칙 함수 행렬이 더 정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더 짧고 또 비용도 더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기계가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가동시키면 규칙을 기계가 찾아
주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법보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싸게. 자, 그 인공지능의 예 중에서 하나인 음성인식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스마트폰을 빼고 I want pizza 하고 설명을 하면 여기에는 조리법이라든지 하는 용어가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아,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누군가 피자를 파는 식당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GPS 정보를 가지고 피자를 제공하는 주위의 식당을 찾아서 근접성, 등급, 가격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그리고 또 그 물어본 사람이 사용한 식당들의 기록이 있다면 그 중에서 그 물어본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중 가깝고 또 평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식당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지노스라는 피자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음성으로 보내면 음성 인식을 해서 그것으로 검색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그 다음 그 찾은 문장을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문자 인식을 보면 우리가 손으로 이런 글자, 7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아, 그것은 7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은 우리가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손글씨 숫자 인식을 한 것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 주소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된 것이냐면 우체국에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우편번호 글자를 보고 아 이거는 여기, 이거는 저기, 이거는 서울, 이거는 부산, 이거는 제주 하는 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바로 편지봉투를 집어넣기만 하면 거기서 손으로 쓴 또는 타이핑 친 그 우편번호를 스스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지면서 엄청난 인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실제 그 정보를 저희가 아까 제가 개발한 도구에서 돌려보니까 대개 몇 초 안에 그게 7이라고 한 6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보여줬는데 이 데이터를 100개 또 10개에서 6만 개 그리고 만 개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대략 95%의 정확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만 제공하면 그리고 그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컴퓨터만 활용한다면 그러면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는 것이고 이미 그 단계는 우리나라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품 추천을 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지를 보면 우리가 구매한 그동안 기록을 확인하면서 나와 비슷한 구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밥이란 사람의 구매 기록을 비교하면서 내가 파이썬 포 덤이란 책을 밥과 같이 샀고 또 Introduction to AI라는 책도 나도 사고 밥도 샀는데 최근에 밥이 Data Science for Beginner라는 책을 샀는데 난 아직 안 샀다 그러면 이 책을 내가 혹시 찾고 필요로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는 식으로 우리에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래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AI는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스마트박스는 존재하지 않고 수학적인 알고리즘 모음들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프랑스어 번역을 본다면 수십억 개의 영어와 프랑스의 문서 쌍들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둘을 비교하면서 두 언어를 서로 번역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프랑스 문장을 입력하면 그러면 아 그것은 영어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바로 번역 추천한 번역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구글 번역기 같은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예로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90대의 컴퓨터들이 병렬 처리 프로세싱 하면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검색을 수행해서 바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바둑에서 보여주었듯이. 자, 그렇다면 AI가 인간 추론의 기본 구성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뒤에 숨어진 비밀을, 그리고 데이터와 스케일 및 처리 능력이 어떻게 AI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지, 여러분들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태어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자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선수가 인공신경망입니다. 어떤 입력을,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출력을 예측하는 함수를 바로 구해주고 있죠. 여기서 입력과 출력은 벡터이고, 우리가 찾은 함수는 행렬이며, 따라서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이 함수, 이 행렬을 추정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행렬 자체가 바로 인공신경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수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지는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수학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했고, 실제 대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수학 지식과 코딩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인공지능의 역량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선형대수학, 또 미적분 통계 지식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코딩에서는 파이썬 언어와 R 언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배출할 것이냐,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그런 인재를 배출할 것이냐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우리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그 중에서 고유값, 고유벡터, 행렬의 대각화, 또 특이값분의 PCA, 두성분 분석, 그리고 극대극소, 그 다음에 이산수학, 또 통계, 그리고 코딩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에 필요한 그런 기초 지식들을 중등학교에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학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란 기초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Basic Mathemat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을 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해 주었고,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웹주소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책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여기서 실습할 수 있으며, 주 내용은 행렬, 그리고 미적분, 그 다음 통계,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강의한 것들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다음과 같이 행렬을 소개하고, 기저나 차원, 또 최소 제곱해, 그 다음 행렬의 대각화, SVD, 또 미분, 적분, 편도함수, 그레디언트, 또 병사하강법, 또 통계학에서는 순열조합, 또 확률변수, 또 확률분포,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
등을 커버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PCA 또 인공신경망 또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의 글자 인식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K-MOOC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수학 입문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위해서 개발된 내용으로 여기서는 고교생과 일반인을 위한 최소제곱회를 구하는 방법 또 특이값을 설명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최적회를 구하는 방법 또 공분산 행렬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 또 빅데이터로부터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고교생과 일반인을 위한 인공신경망과 오차역 전파법 등을 학습했습니다. 그 이 내용들은 이 실습실에서들 실습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수학동화 주니어 폴리메스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하자는 이 주소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아니라 웹 주소로 가도록 하죠.